그렇다면 그녀의 냉장고에 채워야 할 갱년기 여성들에게 플러스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블랙푸드의 왕 흑염소 진액입니다. 흑염소 진액이요? 뱃속만 따뜻해도 백세를 산단 말 혹시 아세요? 그만큼 배가 따뜻해야지, 지금 몸이 따뜻해야지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. 우리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사실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진대사가 떨어지잖아요. 아무래도 대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질 수 있고 냉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. 한약적으로도 바로 이 냉증을 바로 고쳐내지 못하면 냉적이라고 하는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찬 기운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냉적. 이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, 무릎 통증, 자궁암 등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데요. 갱년기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블랙푸드의 왕, 흑염소 진액을 마셔보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? 어머니 좀 어떠세요? 한약 먹는 것처럼 뭐 크게 부담은 없이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다행이에요. 동의보감에 보면 흑염소를 네. 고양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우리가 피로하거나 허약한 것을 보여주고 되고요. 기운이 떨어진 것을 기운을 끌어올려주게 되고 마음을 안정화시켜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게 한약적으로도 이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요. 아까 말씀드렸던 냉적. 몸 안이 차가운 냉기를 풀어서 냉적을 풀어주기 때문에 몸에 좋고요. 또 여성들이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적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 중에 파골세포, 즉 뼈를 없애는 세포가 좀 많아지면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. 이때 이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게 바로 흑염소이기도 해요.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근육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요. 흑염소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은 근육의 생성과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. 실제 한 연구에서도 아라키돈산을 섭취한 결과 근육 성장 호르몬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아라키돈산의 식품별 함량을 비교해보면 100g 기준으로 흑염소에는 쇠고기 4배에 달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갱년기가 되면 뇌세포의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건망증과 또 기억력 감퇴 증상이 생기고요. 또 이는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. 흑염소에 풍부한 아라키돈산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뇌 기능 장애 환자에게 아라키돈산과 또 DHL을 꾸준히 투여했더니 뇌 기능 손상과 또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흑염소 진액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? 이게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특히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. 네. 그래서 몸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하루 권장량이 140ml거든요. 권장량에 맞춰서 드시길 바랍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. 어머니 오늘 알려드린 건강법 꼭 실천하셔서 건강 더욱더 지켜내시길 바랍니다. 좋은 정보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,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네,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! 주소연 씨의 청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.